오늘은 힌두교의 힌두교에서 그 인생, 힌두교에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인생의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제일 처음 단계가 학생의 단계입니다. 대개 8살에서 12살 될 때 그 정도가 되면은 12년 동안 계속해서 학생의 생활을 보냅니다. 학생의 생활은 이제 이 어린이가 스승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기숙하면서 그 집 일을 도와드리면서 봉사하면서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상의 임무를 배웁니다. 인격을 수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두교의 종교를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훈련과 수양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가정의 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뭐 인도는 동양이긴 합니다만은 다분히 서양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온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는 전부 남성 본위로 해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거 힌두교의 인생을 말할 때 주로 남자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가장이 되는데 가장으로서 지나는 시기가 이게 둘째 번 인생의 둘째 번 과정입니다. 결혼과 가정을 통한 즐거움, 이러한 그 가정생활의 즐거움을 겪어 나갑니다. 또 가장이 되면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에서 성취, 내가 이러한 이만한 일을 해냈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 그 다음에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봉사 생활도 하고 때로는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앞으로 그 지역 사회가 해 나갈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데 거기에서 의견도 제출하고 하는 이러한 가장의 생활이 둘째 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으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셋째 번 단계입니다. 은퇴를 하면은 힌두교 교인들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은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가정에서 떠나서 숲속으로 들어가서 명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인도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수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 사람들이 다 음식도 주고 이복도 주고 이제 이러한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또는 젊은 사람이 수도 생활을 할 때에는 그러한 경제 문제는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출가해서 집에서 나가서 종교적인 수도를 할 때에는 온 사람들이 다 경제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물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생활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 굶어 죽지는 않고 헐벗지는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늙어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무엇이냐?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 뒤에는 무엇이 오는 것이냐? 부부가 같이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숲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은둔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대부분 남편이 혼자서 나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에게서 독립해서부터 숲속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야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말로 말하자면은 탁발성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성녀, 중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마 힌두교에서는 중이라는 것은 뭐 우리말이기 때문에 힌두교가 한국에 들어온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 그 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힌두교에서는 이런 탁발성을 그냥 성녀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숲속에서 수련을 성취하고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도달아 다니면서 마음이나 미움이나 애정이 그러한 것을 없는 그러한 경지, 무소유의 영원한 자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생활의 단계이고, 이제 인간의 사회적인 계층, 아까 이야기했던 그 카스트 제도에 대해서 지금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인 계층을 이제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데 제일 상급, 제일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브라민스라고 합니다. 브라민스, 시어스, 이 사람들은 철학자들이고 제사장들입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철학자로서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 또는 예술가로서 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계급은 가슈트리아스,
애드미니스트레이터, 현재 이 사람들은 정치계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정부 관리가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일하기도 하고 또는 군인이 되어서 군대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것이 사실 인도에서 형식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 이 카스트 제도가 보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카스트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다이 카스트 제도를 그냥 이 카스트 제도에 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일 하층 계급, 이 노예 계급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 사회에서 이것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래서 옛날의 카스트 제도가 지금 현대 현실 인도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금 생각을 해봤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째 계급은 바이샤스 계급, 프로듀서, 이 생산업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생산 관계의 여러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또 공장에서 무엇을 발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낮은 계급 슈드라스, 팔루아스, 노예들 이 사람들은 현재 인도 사회에서 각종의 천한 직업에 종사를 합니다. 무슨 청소부라든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에서 가장 천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트 제도에 있어서는 식사를 할때 같은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 식사를 하지, 다른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 이 결혼은 같은 카스트 계급에 속한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지, 다른 계급의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른 계급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밑에 계급에 떨어져 버립니다. 한번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브라민스에 속하는 여자가 가령 제사장의 딸이 가령 그 정부에서 일하는 높은 관리하고 어떻게 사랑이 통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여자는 평생 브라민 계급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카슈티아스 계급으로서 살 수밖에 없게 되고 그 자손들도 다 카스티아스 계급으로서 밖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은 힌두교에서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에 있어서 대부분의 힌두교인들이 이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지 않지만은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이 카스트 제도를 그냥 따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우파니샤드를 번역한 수아미 니키라는다. 물론 이 사람은 브라민 계급에 속해 있고, 말하자면 힌두교의 선교사로서 미국에 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다니는 대학원에 와서 힌두교를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고 할것 같으면은, 미국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할것 같으면은 아무도 이해를 못 한다고. 카스트 제도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상당한 학자들도 그것이 왜 있는지 이해를 완전히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나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도 다 이해를 하지만은, 인도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상당한 학자들도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아미 니키라난다가 우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참으로 상식화되어서 지금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다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도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